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AI 로봇을 놓고 빅테크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조금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특히 이제 성장주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도 있겠습니다만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장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과 관련돼서는 뭐 최근에 뭐 CS2024를 통해서도 많이 좀 나왔습니다만 확실히 이제는 로봇에 AI의 어떤 그런 좀 기능이 붙으면서 확실히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CS2024에서 지금 삼성전자, LG전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제품을 내놨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기대감을 좀 키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볼리라는 좀 제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 로봇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족 구성원을 뭐 돌보는 역할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고객인지 감정까지 소통할 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올라오면서 확실히 이제는 단순히 사람이 시키는 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하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으로 케어하는 어떤 로봇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LG전자가 내온 스마트홈 이제 AI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집사 역할 특히 이제 도우미 역할까지도 하면서 확실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독거 노인은 이제 1인 가정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구성원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역할까지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특히 이제 AI 기능에 상당히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기업 대기업의 로봇 진출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빅테크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좀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도 보게 되면 동영상 같은 게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옵티머스가 좀 걸어다니는 영상이 최근에 좀 공개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로봇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에 좀 공개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사람처럼 이제 걸어다니면서 뭐 연구실을 좀 걸어다니는 모습들 사람과 상당히 유사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확실히 현실과 좀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머스크의 어떤 이런 좀 이제 휴머노이드 공개하는 별개로 피규어 AI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미국에서 좀 많은 펀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도 상당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로봇 섹터와 관련된 로봇 산업과 관련돼서 좀 경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 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좀 대장주들의 어떤 선전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무주공산 뭐 여러 섹터 여러 이제 기업들 자체가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대장주가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는 AI 어떤 이러한 좀 기술이 좀 탑재가 되면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지나는 부분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까지도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또 삼성전자, LG전자까지도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성장주의 흐름에서 로봇 섹터가 조금은 좀 침체되거나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좀 딛고 올라오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 섹터도 성장주 쪽에서 한번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봇 섹터 조금 소외됐던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금리 인하는 뭐 확실히 이번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 다른 국가 주요 국가들도 지금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3월에 예정되는 FOMC에서는 이제 가장 큰 우려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이번 FOMC 때 이제 점도표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최근 이제 CPI 지수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 범위보다 조금 더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다시 매파적인 상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실업률도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평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CPI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3.1% 그리고 2월에 3.2%로 1% 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3.7%에서 3.9%로 0.2%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물가 안정과 그리고 이제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금리를 조절하는 하나의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CPI 개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금리를 동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이제 진행을 했던 FOMC 자료에 따르면은 2024년 GDP는 1.2%에서 1.7% 그리고 실업률은 4.0에서 4.2% 그리고 PCE 지수 같은 게 2.2에서 2.5%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밴드에서 아직까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실업률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연준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가 6월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4월에 이제 그 베이비 스텝에 대한 논의를 슬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창용 총재께서는 아직까지 국내 물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잡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압박감을 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조들이 비단 우리나라나 미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린 상태다 보니까 사실 물가 안정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수요 둔화라든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시기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6월 이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강경하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베이비 스텝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이제 과거 러시아 원유라든가 가스 그리고 중국산 원자재에 많은 의존을 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시장의 중국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 관계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들이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반기 내에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조명이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GDP 3위를 독일에게 내어준 일본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사실은 환율에 의해서 나타난 차고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독일은 작년 실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고요. 일본 같은 경우 실질 경제 성장률이 1.6%입니다. 즉 이렇게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일본입니다만은 현재 엔저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GDP 환산을 했을 때 오히려 달러 기준 3위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제 각 기업들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니케이 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4일에서 6일, 그러니까 15일에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연중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지금 도요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 뭐 혼다, 마스다 같은 기업들도 월 급여를 5% 이상씩 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제 기시다 총리가 요구를 했었던 선순환 구조, 즉 기업에서의 임금 상승과 더불어서 물가의 안정화, 물가의 상승, 또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제적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현상에서 이제 달러와 엔화의 가격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국가는 중국입니다. 이번에 이제 양회를 폐막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시진핑 황제가 되겠다는 포부를 다시 한번 보였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과거 이제 덩샤오핑 주석이 이제 42년 동안 유지를 해왔던 개혁 개방의 상징인 국무원 조직법을 이번에 개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과거 이제 총리가 경제 전권을 갖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당 통제하로 편입을 시키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중국 투자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무래도 통제라든가 이런 감시 규제가 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상품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상품의 투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금융사들이 이제 금리 정책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업 부채가 124조 가량 되는데 이런 기업 부채의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들이 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기점이 빨리 논의될수록 건전한 금융과 그리고 기업들의 활동이 전망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각 은행들의 PF라든가 부실대출 여건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정책도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네, 저는 로봇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로봇 섹터에서 한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인탑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 섹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화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성장주의 뭐 대표적인 섹터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숫자가 많이 찍히는 종목들이 좀 많지 않다.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탑스 같은 경우가 좀 숫자가 조금씩은 나오는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매출액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5,7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8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부진했습니다만 그래도 영업이익 자체는 18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록했다는 부분들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좀 업황이 좀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 자체가 좀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잠재력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웨어러블 로봇 매출 시장, 로봇 시장 자체가 좀 커지게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매출에서 분명히 올해는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양산 시점 자체가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납품 가격 자체는 한 100만 원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초도 물량 같은 경우가 1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5천억 정도의 제가 볼 때 매출 자체가 좀 분명히 찍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작년 매출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에 좀 기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작년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3천억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성장주 중에서 이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주주 환원율 자체도 지금 16%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어떤 매력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저PBR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부분도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들, 뭐 주주 환원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평가를 하면서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빨간 불을 켜고 있는데 뭐 저는 충분히 지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에 지금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있고 지금 단기 저점을 좀 올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6,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탑스 오늘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매출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 웨어러블 시장이 확대가 되면 수혜를 받으면서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후 대표님. 이번에 소개드릴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앞서서 이제 은행 금융주들 잘 살펴보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대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 대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금융권 최초로 이제 디지털 수출 신고 서비스 정보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산업 단지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뭐 이제 해외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수출 건수들을 이제 계속 추적하는데 서류들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자상거래 즉 이제 B2C 거래들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서류 건수들을 증빙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만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작년 4월 그러니까 관세청과 함께 기업은행이 수출 우수 기업의 금융 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해외 수출 관련 건수에 대한 서류들을 바로 즉각적인 조회와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로 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시를 했습니다. 이 도입을 통해서 이제 총 68만 장의 서류가 전략이 되고요. 11만 3천 시간이 아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기업은행의 기존에 거래하시던 뭐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걸 실시간 뱅킹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또 기업의 수혜적인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은행의 변모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비대면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이 대출 통로 박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많은 분들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은 사실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약이 굉장히 많았었죠. 오히려 이 대출 통로 박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심사까지는 법인 사업자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할 때는 또 법인 인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결제 당시는 대출 상품을 계약하는 거는 이제 대면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편의성 자체가 심사 단계에서 이제 거절되는 경우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간소화 서비스들을 계속 만드는 점들이 앞으로 기업은행에서의 기업 대출 그리고 IB 쪽 투자를 계속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올해 초부터 대비했을 때는 약 3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1월 24일 이후부터 기업 밸류업 관련 시즌과 더불어서 배당 관련 종목에서 또 눈이 많이 주목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주가 움직임들이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목표가는 16,500원으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 위치가 과거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당시의 주가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 인하 경착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방향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음 주 FOMC 이후에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손절가는 14,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오늘 관심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후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떻냐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